안녕하세요. 치스달입니다. 자수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간단하게 자수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마스크 꾸미기, 작고 간단한 자수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이번에도 기존 마스크에 수 놓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양말이나 가방 등에도 잘 어울리니 활용해보세요. 작은 꽃부터 시작해볼까요? 백스티치 해볼게요. 화면처럼 한 땀 내려가주고 되돌아오는 한 땀을 더 놔주세요. 잎사귀는 고리를 만들어서 끝을 걸어줍니다. 꽃 부분은 이렇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을 수직으로 넣어줍니다. 왼손 엄지로 감은 실을 눌러서 실기둥이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뒷마무리하는 방법은 일회용 마스크는 매듭 짓지 말고 스티치 사이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가위로 톡! 세탁해서 쓰는 용도는 옆 스티치에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세탁을 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답니다. 파랑새 해볼게요. 바늘 기울기에 맞춰서 새틴 스티치를 해볼게요. 차근차근 몸통을 채워줍니다. 꼬리는 한 땀씩 해주세요. 날개는 몸통 위로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얇은 바늘로 해주시면 좋아요. 조심스럽게 한 땀씩. 귀엽죠? 보랏꽃 해볼게요. 화면을 참고해서 줄기를 해주세요. 앞에 꽃 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리 해볼게요. 가지 부분 먼저 해주고요. 먼저 열매 안쪽에 스티치 해주면 체리가 통통하게 나와요. 볼륨감을 살짝 주는 느낌으로 새틴 스티치를 해주세요. 잎사귀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두 번 해줍니다. 간단하게 완성! 병아리는 오늘 배운 스티치의 응용이네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 채워가면 편해요.
요건 색깔별로 위아래로 교차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하고 왔어요. 이렇게 펼쳐보면 저번 버전이랑 함께예요. 양쪽 다 귀엽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려요. 새 작품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